이번에 설명드릴 기능은요, 주차 보조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차를 내려가지고 외부에서 차를 앞으로 뒤로 옮기면서 주차를 하는 시스템이 주차 보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어떤 거냐, 기어를 파킹으로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카메라에 P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파킹을 할 때 카메라로 차량의 화면을 볼 수 있는 건데, 창이 하나 뜨죠. 짧게 누르면 카메라 영상, 길게 누르면 주차 보조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뜨는데, 이 버튼을 길게 눌러 보도록 할게요.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네, 원격 전후진 안내 라고 하면서 스마트키를 가지고 도어를 닫아라, 스마트키 전진 후진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라고 하는데, 차에 내릴 때 차에 있는 짐을 다 내리고 나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차에 내리면, 자, 이 소리 들리나요? 이렇게 키를 가지고 나오면 얘가 삐삐삐 하면서 내가 이제 주차 기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어 라고 차가 말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 여기 있죠, 요 키. 자, 제가 지금 카니발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키랑 똑같은 키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리고 요 키를 봤었을 때, 자, 이렇게 차가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요 버튼이 있다 그러면 나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주차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넓게 나오지만 굉장히 좁아서 주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차를 뒤로 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파킹 버튼을 그냥 한번 누르고 떼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눌러주고 있어야지 실행이 됩니다. 네, 이잉 하면서 핸들 일자로 맞추고 그 다음에 차가 뒤로 가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뒤로 가서 턱이 있거나 아니면 벽이 있다, 저는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오 고마워 알아서 멈춥니다. 자, 다시 눌러 볼게요. 누르고 알아서 멈췄다가 네, 제가 오면 다시 멈추겠죠. 이렇게 멈추고 제가 다시 빠지면 장애물이 빠졌구나 하고 다시 또 뒤로 갑니다. 네, 아주 똑똑한 놈이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주차가 완료되면 손을 떼면 됩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바로 집에 가면 되느냐? 집에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동을 꺼줘야겠죠? 물론 이렇게 가만히 두면 지가 알아서 시동이 꺼져요. 한 30초? 1분 정도 있으면 시동이 꺼지지만, 자, 우리는 시동을 꺼주자고요. 자, 여기 보면 차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모양처럼 생긴 거 있죠? 여기 홀드라고 써져 있는 거는 길게 눌러야지 실행이 되는 건데, 끄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눌러주면 삐비비 하면서 엔진 돌아가는 게 멈췄죠. 자, 그러면 이대로 집에 가면 되겠습니까? 가만 안 되죠. 차량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차량의 문을 닫는 거 이렇게 눌러서 닫아주면 네, 집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으로 이렇게 갔다가, 자, 나 이제 출근해야지 하고 집에서 나오잖아요. 이 차량을 바깥에서 빼줘야겠죠.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시동 키는 버튼, 시동을 켜야지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시동 키는 버튼을 길게 눌러줘야 실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홀드 써져 있는 것. 자, 한번 길게 눌러볼게요. 시동이 안 걸립니다. 시동이 왜 안 걸릴까요? 얘가 주머니에서 잘못 눌렸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 신호를 줘야 돼요. 문 잠기는 버튼을 한번 눌렀다가 바로 시동 키는 버튼을 길게 눌러주고 있으면 네,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이렇게 시동이 걸리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차를 앞으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가는 버튼 네, 이렇게 불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 제가 또 앞을 막고 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네, 멈춥니다. 그랬다 내가 다시 빠지면 네,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했다가 내가 이제 문 열 정도로 딱 나왔다 그러면 멈추고 네, 차량의 문을 눌러서 타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우리 주차 보조 시스템 사용하는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채팅방의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드릴 거고요.